그냥 지금 3개월 되셨으니까 최소 한 3개월만 더 네. 해보시고 뭐 빌라를 하든 개인을 하든 공동을 하든 해보시고 그다음부터 다시 결정을 하시는데 3개월이 지나서도 아직 확실하게 안 선다. 근데 생각은 분명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결정이 안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오십시오. 처음 그 유튜브로 원장님 강의를 들을 적에 굉장히 너무 네. 좋았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그냥 그 예리하신 분 같아가지고 자세히 보면서 들었거든요. 네.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 12월 19일 날 해가지고 많이 한두달한두달 됐나? 한동안에 그렇게 배웠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네. 하여튼 감사한 마음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그렇게 이렇게 뭐야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오지는 못해서 이걸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이제 도대체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해보지도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원장님께서 99세까지 할수 있다고 그래서 평생 직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용두사미가 안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자본이 없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학원에 입학하는 목적은 여기서 하는 공동투자 그거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경매를 스스로 하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그걸 또 이렇게 의논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정도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제 스스로 또 경매를 또할수 있는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요. 그렇게 조금만 돈으로 하려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저는 다세대 물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토지하기에는 제가 너무 벅차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저의 진로 같은 것도 원장님, 부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물건 검색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 형편에 맞게끔 하려면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언님은 아니, 제가 그냥 같이 알겠습니다. 들어보자고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입찰을 넣어봤는데요. 폐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폐찰을 해보고 느낌이 이렇게 경매를 하면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첫 번에 이제 경매를 좀 해봤다고 그러나요? 입찰을 해봤다고 그러나요? 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입찰을 해봤는데 역시 폐찰이더라고요. 경험 부족이고 처음 해보는 거라 그래서 폐찰을 한번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좋아요. 질문을 좀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는 개인 투자가 좋냐, 공동 투자가 좋냐? 예. 두 번째는 2천만 원 가지고도 개인 투자도 공동 투자도 할수 있냐? 이제 그런 진로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뭐, 폐찰 한번 하셨고, 다세대밖에 안 보인다. 그럼 부가적인 얘기고요. 자, 개인 투자가 목표로 가셔야 됩니다. 공동 투자를 목표로 가시는 게 아니고, 공동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이런 물건을 해갖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 얼마 전에 남양주에 43억에 사갖고 96억에 팔았어요. 한 사람당, 아, 죄송합니다. 한 사람당 가져간 금액이 3천 투자하셔갖고 한 1억 정도 가져가셨다고. 두배 남은 거지만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돈을 받아갔구나. 가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걸 받아갔구나. 이런 물건을 해서. 저 부원장님한테 좀 따라 드리고 싶은데. 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개인 투자로 가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 공동 투자는 좋은 점은 그냥 알아서 전문가들이 수익을 내준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나쁜 점은 본인의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취향대로 가시는데 난 돈을 벌고 싶다. 저도 는 그런데 공동투자가 맞죠. 하지만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갖고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건 최종적으로 개인투자로 가셔야 됩니다. 공동투자는 아무래도 보고는 드리지만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지만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공동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건 지금은 개인 투자를 하든 공동 투자를 하든 알아서 하시는데 나중에는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나의 목표가 우리 회원님 연배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7, 8년 후에 시골로 내려가고 뭐 거기 살고 싶대요. 근데 지금은 그걸 마련할 돈이 없대. 그래서 공동투자를 하나씩 사부작 하면서 한 8년간만 공동투자를 하고 8년 후에는 자기가 스스로 경매를 받아서 목적하는 걸 가시겠다는 거야. 그런 계획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돈이 필요한 거지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는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동투자를 하던 뭘 하던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두 번째, 2천만 원으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세대 다 빌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땅도 있습니다. 예. 땅을 왜 안 하시는 거냐?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서 안 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도 있어요. 예. 그게 다예요. 아. 돈 2천만 원 빌라보다 더 싼 땅도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력만 괜찮다면 땅이 더 좋습니다. 근데 실력이 안 되니까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처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예. 독립성을 키워간다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예. 이제 집이 아닌 다른 것도 보이고 그 다른 것도 보이면 또 땅도 보일 테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급하신 거예요. 지금 뭐 12월 달부터 해갖고 3개월 되셨는데 뭔가 해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저기 경력이 이제 사무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공부 시험을 스스로 혼자 공부하다가 학원에는 못 다니고 그냥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두 번 다 떨어졌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냥 수시로 이제 유튜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컴퓨터에 들어가서 경매하는 거 조금씩 이렇게 지식만 조금만 얻었지 실제로 해보지는 않아서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 제가 급하다는 건 그냥 지금 3개월 되셨으니까 최소한 3개월만 더 해보시고 뭐 빌라를 하든 개인을 하든 공동을 하든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결정을 하시는데 3개월이 지나서도 아직 확실하게 안 선다. 근데 생각은 분명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결정이 안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오십시오. 네. 너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플랜을 갖고 하시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옵니다. 너무 급하거나 이러시면은 좋지도 않은 물건 받아놓고 이제 돈 떨어지니까 열정도 사라지고 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지금의 미션입니다. 네. 아 너무 네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할게요. 그래요. 저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걸 이룩해야지 우리가 진짜 하는 거지. 근데 뭐 지금 우리 회원님만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커질지 작은 데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뭔가는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좀 길게 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네. 가보겠습니다. 네.